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자하오, 장난쌤입니다. 우리 오늘 HSK 어급 핵심 빈출 단어 시간은요, 여행, 旅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에서 旅行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다 여기 있습니다. 여행했을 때는 이런 교통수단을 뺄수 없습니다. 교통수단들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飞机, 비행기, 맞죠? 火车, 이거는 기차죠. 근데 요즘에 어급에서는요, 고차도 나오지만 더 많이 나오는 것은 高铁예요. 高铁, 고속철도, KTX처럼 고속철도, 高铁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어도 高铁 많이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高铁 이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희한하게 摩托车도 많이 나옵니다. 요즘 특히 2019년에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摩托车, 오토바이, 그리고 自行车 이런 간단하죠. 자전거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很多啦. 出租车, 出租车도 있고, 그리고 공交车, 버스 등은 있는데요. 이런 것을 타다, 탑승하다, 타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일까요? 坐, 맞습니다. 어떻게 坐? 乘坐라고 합니다. 이거는 乘이라고 해요. 乘는 교통수단들을 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乘坐飞机, 乘坐火车, 乘坐高铁 다 됩니다. 乘인 단어도 뭐가 있죠? 乘务员, 승무원이고요. 그리고 乘客는 승객이죠. 바로 이 승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특수한 것은 바로 摩托车, 自行车입니다. 摩托车이 타다는 摩托车라고 별로 하지 않고요. 이 타다, 말을 타다는 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약간 특수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택시 타다도 乘坐 出租车도 되는데, 그리고 더 많이 쓰는 경우는 打出租车라고도 하죠. 간단하게 打车, 택시 타다, 打车라고도 합니다. 우리 다처 취바 이런 듣기에서도 많이 나오죠. 오케이, 이런 특수한 부분 같이 정리하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 비행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이지의 부분 나오면요, 페이지를 타는 곳 공항을 비행기장이라고 합니다. 페이지장, 기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행기표는 기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표도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탑승권을 기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탑승권을 또 등기牌라고 해요. 등기牌, 등기패. 만약에 듣기에서 등기牌 등에 들렸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공항에 있습니다. 在机场里. 오케이, 그래서 이런 핵심 단어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등기牌, 이 기표를 예약하다. 이 예약하다 동사는 띵이라고 합니다. 띵아, 예약하다. 많은 것을 예약할 수 있죠. 영화표, 띵电影票, 그리고 띵餐, 이거는 무슨 음식 주문이죠. 띵餐으로 합니다. 그래서 띵은 예약하다,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체크인 했을 때 옆에 그 짐을 붙일 수 있잖아요. 짐을 붙이다, 중국어로는 托运이라고 해요. 托运, 이건 운송하다. 이 托는 뭔 뜻이죠? 이 托는요, 무엇을 부탁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탁 운송, 바로 짐을 붙이다의 뜻입니다. 托는 제일 많이 쓰는 托, 이거 토도 있고 이거 토도 있죠. 다 토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첫 번째 이 토는 벗다의 뜻입니다. 옷을 벗다, 토이프, 첫 번째 토고요. 두 번째 이 토는 땅에 끌다의 뜻입니다. 땅에 끌다. 그래서 토시에, 무슨 신발 있죠? 땅에서 끄는 신발, 이거는 슬리퍼입니다. 토시라고 하고, 그래서 이 토는 부탁하다의 뜻입니다. 누구를 부탁하다, 토 누구 무엇을 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토를 쏘, 托儿所, 托, 바로 어린이집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托는 부탁하다의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는 그렇게 순조롭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쿠, 큰일 났다. 이렇게 이 아이쿠, 큰일 났다, 뭐죠? 糟糕라고 합니다. 糟糕, 어떻게 됐습니다? 糟糕, 飞机, 怎么了? 飞机 완点啦. 오케이, 많이 들었죠? 飞机 완点啦. 연착, 연발 다 완点이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완点이죠? 이유는 대부분 大雾 때문입니다. 大雾, 이 雾는 안개, 짙은 안개, 大雾라고 해요. 그래서 大雾 때문에 飞机 완点啦. 不能 이륙할 수 없습니다. 이륙하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起飞라고 해요. 착륙할 수도 없습니다. 착륙하다는 降落라고 합니다. 不能起飞,不能降落. 그래서 너무 sorry입니다. 很抱歉. 이런 표현도 많이 들었죠. 非常抱歉. 怎么,越抱歉이죠? 耽误您的时间了.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耽误는 뭐죠? 바로 무엇을 지체하다. 여러분, 당신의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즉, 당신의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耽误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어급 단어입니다. 耽误时间, 그리고 耽误事, 제일 많이 나오는 두 개의 이런 단어죠. 耽误时间, 耽误事,
耽误事儿라고 하죠. 다 지체하듯인데 耽误时间시간을낭비하다 일을 그르치다 耽误事儿라고 합니다. 그래서 耽误时间 耽误事儿 이렇게 같이 정리해두세요. 이 부분도 많이 나오는 이런 词조입니다. 是吧?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요. 火车 이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火车 이 부분 나왔을 때, 火车站은 기차 역이죠. 그리고 승무원 그 이쪽에 나왔습니다. 승무원은 승무원, 이렇게 같이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기차 이 부분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车厢이에요. 오케이, 车厢이 厢은 바로 이 기차 아주 길잖아요. 기차의 한 칸을 车厢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호차, 3호车厢, 4호차, 4호车厢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대부분 무엇을 찾죠? 대부분은 餐车를 많이 찾습니다. 식당칸을 많이 찾아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餐车在哪里야? 餐车在5号车厢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기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车厢은 기차의 한칸 이런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꼭 정해 두시고요. 그리고 운전하다, 开车 이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汽车, 운전하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운전하다는 开도 됩니다. 开车라고 하지만 더 공식 단어는 驾驶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운전하다의 뜻입니다. 운전면허증 어디 말이죠? 驾照,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죠. 驾照, 驾驶. 그러면 自驾游, 혼자서 운전하고 여행하다. 그래서 운전 여행을 自驾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自驾游 했을 때는요, 대부분 다 어디에 많이 가죠? 郊区에 많이 갑니다. 郊区, 교외, 교회 아닙니다. 교외입니다. 이 도시의 옆에 물도 있고 산도 있는 곳을 郊区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해서 郊区에 가요. 郊区 가면 또 무엇을 많이 챙기죠? 零食도 많이 챙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도 많이 나오죠. 아니, 怎么买这么多零食啊? 왜 이렇게 관심 많이 샀어요? 因为我们要去郊区旅游啦. 郊区도 무엇을 많이 하죠? 划船도 많이 합니다. 배를 타다. 划는 돌을 쓰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 있잖아. 划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못 가요. 我晕船. 사장님나 晕船은 차, 배, 멀미. 晕车, 晕船. 다 됩니다. 船, 晕船 했을 때는 배, 멀미고요. 晕车 했을 때는 차, 멀미입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이때 멀미 했을 때는 사성입니다. 晕, 晕船, 晕车라고 하지만 사실 이 단어 제일 많이 나오는 발음은 일성이에요. 윤, 바로 어지럽다의 뜻입니다. 오케이, 두 개의 뜻이 있어요. 어지럽다, 그리고 차, 멀미의 뜻입니다. 그리고 운전했을 때도, 아야, 장거리 운전했을 때, 我们, 룰류开吧.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룰류 이 단어 장문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룰류는 무엇을 번갈아서, 장거리 운전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번갈아서 무엇을 하다. 룰류开吧. 왜냐하면 疲劳驾驶, 疲劳, 피곤하다. 피곤해서 운전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운전했을 때 제일 짜증나는 것은 바로 堵车겠죠? 堵车, 그래서 堵车라고, 堵车했을 때는 很耽误. 耽误时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耽误事儿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很堵车则交通怎么了？交通很拥挤 이 형용사도 많이 나옵니다. 拥挤는 꽉 차다, 아주 밀리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들어갔을 때 사람 아주 많아요. 很拥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拥挤 단어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운전했을 때도 미루를 해요. 미루는 길을 일타의 뜻입니다. 그런데 미는 일타의 뜻인가요? 미는 일타의 뜻이 아닙니다. 미는 어디에 푹 빠져서 못 나옵니다. 길에 빠져서 못 나와요. 미루.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런 단어도 있기 때문에. 미는 사람을 푹 빠지게 한다. 즉, 이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다 뜻입니다. 아니, 한 미는 당신 너무 예뻐요. 너무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미, 그의 노래에 빠졌습니다. 즉, 그의 팬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요, 단어들 다 같이 열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또 郊区 여행 아니고요, 약간 먼 곳에 여행했을 때는 旅行社도 많이 찾습니다. 맞죠? 旅行社, 여행사. 여행사 했을 때는 여행사 가서 상담받다. 이 상담하다는
咨询, 거기서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咨询, 상담하다, 물어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咨询하고 그쪽에 가서 또 누가 나오죠? 导游도 많이 나옵니다. 인도하고 유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가이드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런 부분으로 옵니다. 언제 가고 싶어요? 나는 8월 중순 가서 8월 末에 돌아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요, 대화에서 대부분 다 수학 문제로 나옵니다. 请问他想去多长时间? 오케이, 그 기간은 뭐죠? 중순하고 말까지는 답안은 半个月, 반달 정도. 오케이, 이런 수학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부분은 바로 중순, 중순 이 단어 나오고, 그리고 여행하면 혼자서 여행할도 있고, 우리 회사 같이 여행하다는 단위 많이 나옵니다. 단위는 단위 이런 뜻이 있지만, 어급에서 이 단위는 직장, 회사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조직한 것이다. 我们 단위 组织的. 오케이. 그리고 단위 조지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챙기면 되죠? 우리는 行李箱, 行李 짐입니다. 箱은 박스예요. 그래서 짐 박스, 즉 캐리어만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무엇을 봤어요? 명성古迹, 명성 고적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초원에 가면 또 뭐 살 수 있어요? 짜이 橘子도 많이 합니다. 짜이 橘子, 이 짜이는 무엇을 따다, 귀를 따다, 귀를 따고 먹다, 이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가면은, 베이징 후통, 이 단어 나옵니다. 이 후통은 골목길의 뜻입니다. 중국, 그 베이징 골목길은 되게 옛날 그런 골목이기 때문에, 여행지로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베이징 후통에도 갔어요. 이 후통 바로 골목길의 뜻입니다. 등등등등, 이건 바로 다 여행 관한 많이 나오는 빈출 단어들입니다. 제가 다 아래 부분 더보기에서 다 핀, 그리고 안에 뜻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노트에 꼭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듣기에 나올 수, 이거는 여행이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것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꼭 한번 정리하고, 열심히, 이런 단어들을 외워두세요. 그러면 어급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요? 짜잔.